껌 사세요. 껌, 껌 사세요. 어, 껌이다. 왜? 껌 얼마예요? 한 개당 5만 원이란다. 에?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. 아이 아줌마, 내가 바보 같아 보여도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? 껌을 무슨 금으로 만들었나? 맞을래요? 바보야, 오빠네 눈치도 없어. 구걸하는 거잖아. 뭐? 엄마 배고파. 우리 민재미 학교 갈 나이가 되어도 돈이 없어. 학교도 못 다니고 밥도 못 먹으니 어쩌면 좋니? 엄마가 오늘은 꼭 이 껌 다 팔게. 미안하다 우리 아들. 저기 아주머니, 여기 껌 한 통 살게요. 오, 그게 정말이니? 정말 고맙다. 그럼 자, 여기 껌. 혹시 카드도 되나요? 물론이지. 근데 카드 부가세는 별도인데 괜찮니? 아, 그게 뭐지? 아이, 그런 게 있어. 여기요? 엄마, 여기 카드 리더기. 그래, 네가 결제해. 좋아요, 그래, 결제 끝났다. 아주머니, 어쨌든 힘내세요. 민재마, 너도 힘내. 아유, 그래 그래. 오늘은 민지미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다. 아유, 고마워. 민지마, 가자. 네. 남은 껌은 챙겨갔지. 어? 야! 고마리야! 뭐해? 그 우리 마라탕 먹으려고 받은 돈 있잖아. 근데 그걸로 껌을 사면 어떡해? 오빠는 저 아줌마가 불쌍하지도 않아? 응? 야, 그런 거, 어? 나랑 상의 좀 해야지. 엄마한테 받은 돈이잖아! 에이, 수아를 돕고 생각하지! 오빠도 좋은 일 했다고 쳐! 오빠 죽으면 천국 갈 거야, 알았어? 난 천국 안 가고 마라탕집 갈 거라고! 돈 내놔! 그래서 용돈 받은 걸로 마라탕도 안 먹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야? 알라! 아이, 고마리 혼나주세요. 아이, 모르는 사람한테 돈 주고 제정신인가? 아이고, 우리 말이 기특해라. 아이, 마라탕 먹고 싶었을 텐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베풀 줄도 알고. 응? 그쵸? 그쵸? 응? 누가 왔나 보네? 엄마, 그 꼬맹이들 왜 따라온 거야? 에? 아이, 내가 볼 땐 이 집 아이들이 아주 불쌍한 척하면 잘 속아 넘어가더라고. 이번엔 또 얼마나 줄까? 어이, 누구세요? 아유, 그 한 푼만 주세요. 며칠째 밥을 못 먹어서요. 배고파요. 학교도 못 다니고 학용품도 없어요. 아들, 너 왜 따라왔어? 집에 있기로 했잖아. 엄마 혼자 구걸하는 것 때문에 힘드시네요. 내가 도와주려고 나왔어요. 아들. 와? 아까 그 아줌마랑 꼬맹이들. 그러게, 여길 어떻게 하셨어요? 사실 너희들이 아까 도와준 걸 보고 염치 없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지 해서 너희를 도와줘왔어. 뭐야? 아까 도와줬는데 우리 집까지 왔어. 양심을 지하철에 두고 오셨네. 오, 맞아. 미안하다. 돌아갈게. 에이, 엄마, 우리 배고프잖아. 아침에 뭐 먹었냐고. 나 진짜 배고파서 죽겠어. 그리고 선생님이 학용품도 사오라고 그랬다고. 친구들이 내 거지라고 놀려. 민재마, 그래도 이렇게 집까지 찾아온가? 우리 잘못이 맞아. 그냥 가자. 우리 그냥 굶어 죽으면 저 사람들도 우리를 도와주질 못한 걸 평생 후회하면서 지옥에 떨어질 거야. 가자. 아, 가자, 가자. 어머, 어머, 저기요. 아, 가엾어라. 이건 저희 생활비이긴 한데 자, 여기 10만 원이요. 아, 이걸로 생활에 보태 쓰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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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감사합니다. 꼭띠 아줌마,
만 원만 더 주실 수 있어요? 아, 이게 나 까불고 쓰. 호이씨 계속 때리니까 이게 돌린 줄 알아보네? 당해볼래? 제마 제마 아유 오빠 호이가 응? 계속 때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안다겠지. 에이 그거네 그거네. 아까 5만원 받고 10만원도 줬는데 또 만원은 뭐야? 이게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. 자 여기 만원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어머 아니에요 안 주셔도 되는데. 아 아니에요 받으세요. 어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. 어 이제 가자 민재마. 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안쓰러워라. 에이 엄마는 고마리는 마음이 약해서야 어떻게 살릴 세상을 살라 그러세요.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. 에이 엄마 겉냄새 기가 막히다. 어 민재마 연기 진짜 좋았다. 우리 아들 이러다가 연기 대상 바뀌었어. 이게 돈냄새요? 얘들아 밥 먹어라. 이게 또 뭐예요? 아유 우리 생활비를 아까 줘버려서 오늘은 좀 참자. 어? 진창! 왜 우리가 굶어야 돼요? 아이 제가 가서 뺏어올게요. 어이? 오빠 우린 하루쯤 굶어도 되잖아. 우린 오늘만 굶지만 그 사람들은 평생 굶었을 거잖아. 아줌마와 자식은 오늘만이라도 맛있는 걸 먹게 해주자. 그래 그래 우리 딸 기특하다 기특해. 그래서 그 아줌마 때문에 우리가 3일 동안 계속 이 풀반찬만 먹고 있는 거야? 엄마! 엄마! 우리 다 들어갔어요. 넌 이김에 다이어트나 좀 해라. 여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가 먼저지. 생활비를 다 주면 어떡해. 저희만 맛있는 거 먹으면 그 사람들은요 아니 지금도 밖에서 떨고 있을 텐데 저희가 밥이라도 맛있는 거 먹게 해줘야죠. 아니 그 사람은 왜 우리가 책임져. 어? 어려운 사람끼리 돕고 사는 거지. 어려운 사람 우리가 왜 어려운 사람이야. 당신 그 쥐꼬리만한 월급이면 우리도 어려운 사람이야. 아니 말 다 했어 당신. 아이 뭐가 어려워. 우리가 얼마나 재밌고 살았는데. 맞지. 아유 가서 급식이나 먹어야지. 그럼 월급이라도 많이 벌어오든가. 아 진짜 어이없네. 가자. 저 고자 아줌마 불쌍하다. 또 저기서 구걸하고 있나봐. 뭐가 불쌍해. 솔직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일을 해야지 왜 구걸을 해? 와 오빠 팀? 에이 저 아줌마 때문에 요즘 매일매일 야채만 먹고 아휴 몸이 그냥 등가족이 백가족이라고 그냥 다 붙었어. 등에다가 말이야. 어 여기 껌팔 사람이 없네. 에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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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? 저 아줌마 우리보다 더 부족할 텐데? 띠용? 에이 기사 아저씨! 기사 아저씨! 저 방금 지나간 외제차 좀 쫓아가 주세요. 무슨 일인데? 아이 저 녀석들이 우리 돈을 떼먹었다고요. 뭐라고? 그래 아저씨가 쫓아가지마. 전속력으로. 아
가자. 주차는 김 기사가 알아서 해놓을게요. 뭐야 이게? 이 그 거지 아줌마 집이라고? 이 또 꼴받네! 우리가 준 돈은 그냥 개사료 값으로 쓰셨겠는데! 띠용? 이게 무슨 일이지? 아, 아니겠지. 그냥 가정부 뭐 이런 걸로 일하시는 걸 거야. 기분 나쁘다. 아, 집이 최고다. 힘들었다. 엄마, 우리 이제 거지 분장하고 구걸 안 하면 안 돼요? 돈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자꾸 구걸해? 민재마, 이건 엄마의 취향 있는 괴인 같은 거야. 엄마의 취미를 망치지 마렴. 아니 진짜, 난 사춘기라서 창피하더구요. 부자면서 왜 이러고 있냐고. 민재마, 엄마가 어떻게 부자가 된 줄 아니?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단다. 명품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이렇게 사치 부리는 건 내 돈을 쓰기 좀 아깝지 않니? 그러니까 밖에 있는 우리 개, 돼지, 사미들 등쳐 먹으면서 그 돈으로 쓰는 게 또 얼마나 재밌는데. 착한 서민들은 지들도 돈 없으면서 꼭 불쌍한 척 한번 해주면은 오지랖은 넓어서 돈을 막 터부석터부석 줘. 얼마나 재밌니?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엄마의 취미가 좋아질 것만 같아요. 서민들 등쳐 먹는 거 재밌길래. 말리지 마셈! 말리지 마셈! 난 못 잡겠어! 이번에 우리가 직접 구걸해서 저 아줌마 제대로 한번 참교육해보자! 우리가 구걸을 한다고? 그게 무슨 말이야? 저 아줌마가 다른 사람들한테 불쌍한 척해서 돈을 뜯어내잖아. 그럼 우리가 저 아줌마한테 저 불쌍한처럼 보이면 어떻게 될까? 우리가 더 불쌍한 척을 해서 거지 아줌마가 우릴 돕게 한다는 거야? 아니! 야! 너 왜 이렇게 멍청해? 아! 저 거지 아줌마가 아! 도와주겠냐? 아! 좋은 생각! 아! 있으니까! 아! 따라와! 아! 아! 알았어! 아! 엄마! 개돼지 돈으로 노는 거 재밌다! 역시 개돼지들 돈이 최고라니까? 돼지 냄새. 껌싸세요. 엔데딩. 껌싸세요. 껌싸세요. 제발 껌을 놔주세요. 저거요. 갑자기 돈도 없고 갑자기 먹고 소리로 도와주세요. 아이들도 구걸하네. 뭐야, 우리보다 더 불쌍해 보이는 것 같은데. 엄마, 저 애들이 우리처럼 구걸하고 있어요. 우리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. 그러게 말이야. 우리 지역에 경쟁자가 생긴 건가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꼬마통인 5만 원이에요. 천 원짜리는 받지 않아요. 민재마, 저희들이 이제 우리보다 돈을 더 벌겠다. 우리도 더 불쌍한 척을 하죠. 응, 알겠대요, 엄마. 제발,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. 저희 아이가 밥도 못 먹고 힘들어. 엄마 배고파. 저 학교도 못 가고 있어. 민재마. 저기 좀 세게 나오는데 어떡하지? 걱정 마, 방법이 있어. 여러분들! 저희는 엄마가 있지만 저희는 뭐라고요? 부모님도 없어요. 저희는 구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엄마. 자, 꼬마통 5만 원이에요. 네, 감사합니다. 잊지 마. 돈들이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가게 생겼어. 더 심하게 불쌍한 척을 해야 해. 엄마, 저 그만할래요. 쪽팔려요. 뭐라고? 이러다가 우리 오늘 한 푼도 못 벌어. 그나저나, 저희들은 누구지? 나 짓는데? 여러분들, 사실 얘는 제 동생이 아니야. 제가 길에서 죽은 제 동생이야. 사실 남남이야. 그만해요.
아, 누군데? 너는 누구야? 그리고 제 동생은 지금 많이 아파요. 제 동생은 암이에요. 어머. 엄마 너무 불쌍해. 그러게. 어머, 이건 너무 슬픈 사연이구나. 아유, 여기 돈 지금은 가지기 30만 원뿐이라 이거라도 봐드려. 어. 레이사. 어머, 어머, 이게 무슨 일이니? 아, 뭐이냐? 당신들이 한 것처럼 거짓말 친 거죠. 뭐? 아니,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니? 그거를 하려고 거짓말을 해? 거짓말은 아주머니가 하고 있잖아요. 저희 사실 며칠 전에 도와드렸던 그 아이들이라고요. 어, 그래. 어쩐지 얼굴이 나치익진 않지만 나치익다 했어. 엄청 풍족하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이 저 거짓말을 하고 있던 건 바로 당신이잖아. 한번더 이런 짓을 했다가 꿈한 개도 못 풀게 제가 소문 다 낼 거예요. 어? 에이, 엄마 다 뜰뚱났다. 에이, 미안해. 어, 알겠어. 다신 그러지 않아마. 아, 뭔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야. 우리 기분도 그랬어요. 내가 이 돈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할 거예요. 2만 원만 빼고요. 마라탕 먹어야 되니까. 어, 진짜 미안하다. 어, 엄마, 내가 이런 짓 하지 말자 했잖아. 쪽팔려. 끝. 사부 동생님, 교훈님, 기수님, 메태오님, 사코님, 엘라님, 성경님, 규소리님, 고재미신님, 동해님, 일진치프님, 대영님, 우훈님, 비정님, 용섭님, 아름님, 지환님, 은채님, 고질라님, 기영둥이님, 수경님, 승지수리님, 다솜님, 지혜님, 근정님, 마리오님, 변신의 고양이님, 소영님, 킹킹이님, 여수지호님, 황건님, 정국열대님, 다하리님, 정원님, 마시오님, 정민님, 노예님, 태훈님, 백현님, 미니코님, 로즈님, 유에드님, 쾌준님, 진아님, 지현님, 리핑님, 선희님, 시우님, 장태태님, 지은님, 노다사용주님, 유범님, 퍼파님, 우왕님, 정우님.